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편집한 영상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만 분할해서 내보내는 인코딩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영상이 하나로 되어 있을 경우에 통합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뭐 나누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분할을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구간이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만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 하나의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하세요. 맨 밑에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클립으로 영역 선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한 부분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상단에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내기 하시면은 요 선택된 부분만 하나의 영상 파일로 내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만 내보내기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 하실 때 보시면은 이 밑에 상단에 타임 코드, 기간과 크기가 있습니다. 요걸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만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상을 내보내게 할 때는 보시면은 기간, 시간하고 크기가 달라지는 거를 좀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내가 선택된 부분만 이게 내보내게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다가 아, 내가 이 부분부터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영상일 때이 부분부터 이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 부분부터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I를 누르시면은 인포인트라고 선택이 됩니다. 시작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선 움직이다가 자, 난이 부분까지 내보내고 싶어. 그럴 때는 키보드 O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활성화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선택된 영역, 보시고, 키보드 I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인포인트, 시작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끝부분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O, 키보드 O를 누르면 이렇게, 키보드 I랑 O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선택된 부분만 활성화가 되고, 내보내기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이렇게 이미 분할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역시 나는 여기 일부분만 몇개 클립만 선택돼가지고 내보내기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로 뭐 전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요 부분만 내보내기 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범위에서 클립으로 영역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내보내기 역시.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의 일부분만 분할해서 내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